HB K3리그 13라운드 시흥시민축구단과 당진시민축구단의 경기 시흥 정왕체육공원에서 펼쳐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유채웅입니다. 제 옆에는 신동화 해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작년에 K4리그에서 승격을 했던 두 팀, 이번 시즌 처음으로 K 걸린 오늘의 경기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양 팀의 선발 라인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시흥시민축구단입니다. 김덕수 골키퍼, 박준영, 이승현, 김상균, 오성진, 전효석, 이동회, 송민우, 임정빈, 정상규, 이창훈 선수가 선발에 포함됐습니다. 이전 라운드에서 로테이션을 가동했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3연승을 위해서 베스트 11을 가동한 시흥시민축구단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어서 원정팀 당진시민축구단의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이인수 골키퍼가 장갑에 꼈습니다. 최정훈, 조우현, 김호준, 김영한, 신민용, 정영웅, 남윤성, 김민우, 지경득, 한창구 선수입니다.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당진시민축구단이고요. 지경득 선수를 필두로 오늘 경기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당진시민축구단의 베스트 11 선수였습니다. 양팀의 선발 라인업, 양팀의 이번 시즌 첫 번째 대결이 되겠습니다. 2022 K3리그 13라운드 시흥시민축구단과 당진시민축구단의 경기 시작됐습니다. 화면 왼쪽이 홈팀 시흥시민, 화면 오른쪽이 원정팀 당진시민이 되겠습니다. 시흥시민의 선축으로부터 경기가 시작을 했습니다. 되게 활발한 팀이거든요. 네. 방금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런 직선적인 공격적인 플레이를 또 보여줬습니다. 네. 이러한 직선적인 공격을 당진시민 입장에선 잘 막아야겠고요. 롱스로인 올라왔습니다. 헤더. 자, 왼쪽에서 다시 한번 공을 잡고 있는데요. 돌파. 이외 크로스. 오, 헤더! 들어갑니다! 홈팀 시흥시민축구단 선제골을 1분도 되기 전에 넣었습니다. 역시 이창훈 선수였고요. 확실한 골을 또 보여줬습니다. 네, 이창훈 선수 오늘도 준비한 세레모니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전반 1분이 채 되기도 전에 선제골이 벌써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당진시민축구단 같은 경우에 지금 볼을 소유하지 못한 상태였었고요. 네. 볼을 만지지도 못한 상태에서 시흥시민축구단의 화끈한 공격이 바로 결실을 이뤘습니다. 네. 여기서 왼쪽에서의 다시 한번 정상규 선수였습니다. 여기서의 크로스 그리고 헤더까지 정상규 선수의 돌파가 그 전에 또 빛을 발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상규 선수가 또 도움 이제 그 부분이 정말 훌륭한 선수거든요. 네. 또 정상규 선수와 이창훈 선수의 두 선수의 조합이 또 화끈하기 때문에 살릴 수 있을까요? 어렵게 살려냅니다. 한창구가 높이 띄웁니다. 자, 박스 안쪽에서 슈팅! 오! 뜹니다. 곧바로 때려봤던 지경득 선수였는데요. 아, 방금 한창구 선수의 이제 롱볼에 의한 정말 좋은 공간적인 패스였고요. 네. 지경득 선수의 이제 다이렉트적인 마무리. 아쉽지만 힘이 조금 더 실렸네요. 여기서 곧바로 잡았습니다만 뜹니다. 아쉬워하고 있는 지경득이 되기 때문에 볼이 잘렸을 경우에 이런 상황들이 지금 네네. 벌어집니다. 자, 패스미스가 나오면서 달립니다. 한번 접고 끝까지 살려내면서 왼쪽을 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공간이 있습니다. 정상규죠? 네, 정상규 슛! 오! 벗어납니다! 정말 구석을 노리고 감아서 찬 정상규인데요. 네. 아쉽게도 종이 한 장 차이로 벗어났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놓고 팟포스트를 노린 슛이었는데 살짝 벗으로 맞추느냐 정말 천지 차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세트피스 상황이기 때문에 집중해볼 필요가 있죠. 모든 선수들의 집중력이 최고조로 달아겠습니다. 그리고 지경득이 코너킥 준비합니다. 올라갑니다. 자, 멀리 키퍼 나왔는데요. 네, 키퍼가 처리를 하지 못했고 슈팅까지 시도했는데 벗어났습니다. 정영우 선수의 헤딩 슛이었고요. 네. 길게 들어간 볼이 김덕수 선수를 넘어갔고 네. 아쉽지만 골대를 벗어났습니다. 한 차례 위협적인 여기서의 패스미스도 조심을 해야겠고요. 왼쪽을 봅니다. 마지막 공격을 시도할 수 있을까요? 최정훈 크로스. 네, 걸렸습니다. 그리고 양 팀의 전반전 이렇게 종료됐습니다. 2022 K3리그 13라운드 시흥시민축구단과 당진시민축구단의 대결. 전반전
1분 정도의 전반전 2분에 이창훈 선수의 선제골이 나오게 되면서 홈팀 시흥시민이 한 골 차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시흥시민 축구단의 경우에는 이제 빠른 득점을 통해서 경기를 우위에 점했고요. 당진시민 축구단 같은 경우는 후반전에 조금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양 팀의 치열한 대결, 저희는 잠시 후 양 팀의 후반전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진영 바꿔서 화면 왼쪽이 원정팀 당진시민, 화면 오른쪽이 홈팀 시흥시민입니다. 네, 정말 다 속일 수 있는 패스를 보여줬고요. 네, 저까지 제대로 속였습니다. 그리고 빠른 당진시민의 역습, 양 팀 모두 빠른 페이스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영우 띄워줬습니다. 왼쪽. 네, 머리를 집어넣으면서 살렸고 막상! 오! 막았습니다! 세컨볼 다시 한번 세컨볼 넘어졌는데요. 네, 일단 휘슬을 울렸습니다. 아, 정말 결정적인 상황을 양 팀 선수들이 주고받았고 정영우 선수의 좋은 패스였고요. 네, 머리로까지 잡아내면서 끝까지 슛을 시도했고 이게 네, 세컨볼 상황에서 아하. 아쉽지만 동료 다시 한번 왼쪽 집요하게 노리고 있습니다. 빼주면서 슛! 막았습니다! 다시 한번 김덕수의 펀치! 후반 초반부터 김덕수 골키퍼가 바쁩니다. 당진 시민이 확실히 후반전에는 더욱더 과감하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후반에 정말 화끈하게 지금 공격을 펼쳐지고 있고요. 네, 양 팀 모두 빠릅니다. 이번에 달리는 시흥시민 정상규. 정상규. 자, 끝까지 공을 가지면서 뒤쪽을 줍니다. 임정빈 올려줍니다. 헤딩! 닿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넘어가면서 골킥. 방금도 송민우와 이창훈의 헤더를 노리는 좋은 크로스였고. 네. 자, 지금은 당진 시민의 곧바로 다이렉트 슈팅 막아냈습니다. 김덕수 골키퍼. 지금까지는 뛰어난 선방 능력 정말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흥 시민의 공격. 방금도 이제 이창훈 선수의 헤더에 첫 시즌에 K3 리그로 승격을 해낸 대단한 저력을 보여준 당진이었고요. 역습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간 많고 오른쪽 봤습니다. 연결됩니다. 슈팅! 들어가지 않습니다. 최정훈의 결정적인 기회였는데요. 이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말 골이 나올 뻔했는데요. 네, 지금 키퍼의 손에 맞았는지는 정확하게 확인은 못하겠습니다만 각도로 보아하면 이제 김덕수 골키퍼의 선방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을 막아내네요. 사실 골 샤우팅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약간 스쳤을까요? 네, 다시 한번 역습을 가져가는 당진심 네, 빠릅니다. 빠릅니다. 김민우. 네, 김민우 패스해줬고 오른쪽. 맞죠? 오른쪽. 오른쪽! 막혔습니다. 또 한 번의 김덕수 선수의 슈퍼 세이브가 시흥 시민의 골대를 지켜냅니다. 오늘 시흥 시민의 수호신 김덕수 1대1 상황을 두 번이나 막았습니다. 이번에는 한창우 선수한테 찬스가 왔는데요. 네. 김민우의 돌파가 있었고 여기서 잘 내줬고 한창구. 네. 이번에도 김덕 선수의 정면으로 아쉽게도 볼이 향했습니다. 슛을 하는 위치도 비슷했고 키퍼가 막은 자세도 비슷했고요. 네, 박스 안에서 막아냅니다. 이번에는 이인수가 1대1을 막습니다. 주저앉는 정상규. 아쉬울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방금 완벽한 오픈 찬스가 나타났고요. 네. 정상규 선수가 1대1 찬스를 맞이해서 슈팅을 했지만 이인수 선수의 끝까지 볼에서 시선을 놓지 않는 집중력으로 또 어느 정도 볼 점유율을 잡으면서 분위기를 가져왔습니다. 롱스로인. 자, 헤더. 다시 한번 정상규에게 흐르는데요. 굴절됩니다. 끝까지 슈팅! 막습니다. 임정빈 선방. 방금 임정빈 선수가 좀 위험한 패스 플레이를 해줬고요. 임정빈이 슛 각도까지 잘 만들었는데
역시 이인수와 김준을 때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왼발잡이에게 조금 유리한 각도인데요. 또 허를 찌를 수도 있는데요. 네. 문기환이죠. 오! 막았는데요. 들어. 자, 어떤 상황일까요? 아, 결국은 득점이 그러니까요. 득점이 네, 득점이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 어렵게 어렵게 당진 시민 계속해서 골이 없었는데 20번 신민영 선수의 득점인 것 같고요. 네. 방금 최선일 선수가 모두가 찰 것으로 예상을 했으나 문기환 선수가 허를 찌르는 프리킥을 보여줬고 그렇습니다.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이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서의 오른발 대단했고 골키퍼 어렵게 펀칭을 해냈는데요. 정말 잘 막았군요. 네. 아, 예, 이 상황에서 들어갔다는 판정입니다. 이제 김덕 선수의 발로 막는 세이빙이 네.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이제 부심의 판단인 것 같고요. 아하. 시흥 시민의 선수들은 적극적으로 항의를 해봤습니다만 결국 골로 인정되면서 1대1. 이제 경기의 균형이 맞춰졌습니다. 후반전에 분위기를 바꿔보자는 그 교체 카드부터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되는 당진 시민 축구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웠던 득점의 주인공은 놀랍게도 센터백이었던 신민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이 네. 경기의 방향을 가르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다시 보시죠. 어렵게 막아냈고 이 상황에서 네, 발로 막았는데 이미 라인을 넘었다는 판정이죠. 그렇습니다. 빠르게 진행하는 신심 19단이 되겠고요. 왼쪽. 자, 뒤쪽에서 이승현의 크로스. 헤러! 오! 키퍼! 다시 한번 이인수 골키퍼가 선방 능력을 보여줍니다. 여기서의 크로스. 네. 확실히 좋은 헤딩 능력을 결정적인 수비 보여주고 있는 시흥시민.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차례 더 기회가 올까요? 빠졌고요. 네, 빠졌습니다. 이동이죠? 빠졌습니다. 이동이 내줬고 슛! 골! 들어갔습니다. 이창훈! 믿기십니까? 이게 축구입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마지막에 이 한 번의 찬스 결국 마무리는 이창훈이었습니다.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동희와 이창훈의 합작품이 있었습니다. 와, 정상규 선수의 공간의 패스였고요. 네, 이걸 봤어요. 그리고 이동희가 끝까지 가다가 내주는 선택. 높은 라인을 한 번에 허무는 정상규의 좋은 패스. 그의 마지막 떠먹여주는 이동희의 완벽한 패스. 네. 정말 완벽한 마무리까지 버저비터 골이 이렇게 터집니다. 시흥 시민의 모든 선수들과 벤치 멤버들은 일어나서 얼싸안았고 당진 시민의 수비수들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기지 않는 경기 그리고 곧바로 종료가 됩니다. 2022 K3리그 13라운드 시흥 시민 축구단과 당진 시민 축구단의 맞대결. 정말 명경기가 펼쳐졌고 승리하게 되는 쪽은 극적인 버저비터를 넣게 된 시흥시민축구단이 됐습니다. 위닝 멘탈리티가 정말 무시할 수 없었던 시흥시민축구단의 마지막 결정적인 마무리였고요. 두 팀 모두 정말 좋은 경기력을 펼쳐줬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정말 눈호강을 제대로 할 수 있었던 경기 그리고 이창훈 선수가 두 골을 넣게 되면서 결국은 주인공으로서 경기를 끝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두 골을 넣게 되면서 8골로 리그 단독 1위로 올라섰고요. 득점이 시흥시민 축구단 역시 한 경기를 앞섰지만 리그 1위로 올라가게 되는 이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반면에 명경기를 펼쳤던 당진시민 축구단 이번 패배는 정말 정말 아쉬울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경기를 잘해줬고요. 그 마지막의 실점이 당진의 입장에서는 너무 아쉬울 수밖에 없는 실점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덕수 골키퍼와 이인수 골키퍼의 쇼다운도 이 명경기를 더욱더 뜨겁게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두 팀의 골키퍼가 아니었다면 이런 명경기가 펼쳐지지 않았을 것 같고요. 네. 정말 좋은 활약을 펼쳐준 골키퍼들에게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모든